네, 오늘 제가 하는 작업들은 포인트 래핑이라고 해서 본네트 그리고 좌우 이렇게 해서 좀 저만의 개성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좀 넣어 볼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업군입니다. 오늘 제 차량 그 포인트 래핑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오버랜딩 하는 차량들이 다들 이제 개성이 좀 넘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차량이 아닌 저만의 차량, 그러니까 래핑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을 의뢰하면 또 제 이미지나 스타일에 맞게끔 디자인을 직접 해서 이렇게 래핑을 해주는 포인트 래핑을 오늘 하러 왔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러 와 있는 곳은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이오랩이라는 회사예요. 저희 조선춘옥군 카페에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아이오랩에서 조선춘옥군 뭐 스티커라던가 뭐 여러 가지 굿즈 같은 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티커나 여러 가지 뭐 굿즈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번에 제 차량 작업하는 모든 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을 담아서 포인트 래핑이 어떤 거고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그리고 뭐 시간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세차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아이오랩 본사 내부에 들어와 있고요. 보통 아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제 차량처럼 포인트 래핑이나 기타 뭐 스티커 이런 것도 하지만 콜로라도 차량의 익스테리어에 부착하는 부착물들 그런 브라켓들을 되게 많이 생산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촬영하는 김에 그것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네.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테일게이트 몰리 패널이라고 하면 될까요? 테일게이트 몰리 패널. 네. 아, 말 그대로 테일게이트 뒤쪽에 이 부착물이 이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브라켓을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이 뒤쪽에 거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지금 장착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네. 장착 브라켓을 같이 해서 고정을 해서 네.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네, 부탁품으로. 보통 이거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여요? 몰리 패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박스나. 아, 박스. 그다음에 물통. 보호 역할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이런 것들. 아, 뒤에다 거치하기 네, 쉽게끔. 소재는 어떻게 돼요? 303인가요? 풀 알루미늄이고요. 풀 알루미늄? 네. 이 브라켓만 썼어, 303. 아. 그럼 뭐 녹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나겠네요. 아, 네. 디자인 이쁩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장착도 이게 편하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러게요. 있어서. 그럼 이것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구입해서 장착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아, 그럼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는 위쪽 상단에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차량 입고했고요. 세차 깨끗이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포인트 래핑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뒤쪽이랑 그리고 본네트 위쪽도 이렇게 포인트 래핑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옆쪽도 마찬가지 이 앞에서부터 저 뒤쪽까지 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뛰어내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아 옆에 측면으로. 안녕하세요, 부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포인트 래핑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포인트 래핑이 구체적으로 뭐, 얼만큼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포인트 데칼은 아주 조그마한 거에서부터 전체 래핑 수준까지, 네. 예, 가는 것까지 있어요. 특히 제 차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데칼 수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춘옥구님이 하실 거는, 네. 전체 데칼 수준의 버금가는 근데 너무 고난이도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스티커 하나 이렇게 딸랑 붙이는 거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춘옥군님이 요구하시는 조건들이 그걸 다 만족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섬세하게 작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하고 이제 계속 만나서 한 서너 번 미팅을 하고 원하는 컨셉을 잡은 다음에 제가 그 컨셉에 맞게 이제 시안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또 서로 피드백을 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작업들은 일일이 시작업이에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다 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꼼꼼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 아까 데카 붙이기 시작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이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까지 요청을 드려서 이걸 뭐 로고라고 하나요? 로고까지 같이 제작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뒷면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4판 중에 뒷판 하나 지금 완성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현재 시각 9시 20분 정도 됐네요. 이게 작업이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뒤쪽이랑 옆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본넷이랑 반대쪽이랑 지금 이쪽 부위랑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12시. 네, 정확히 6시간 정도 작업을 했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느라 제가 옆에서 대충대충 해서 됩니다, 됩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작업을 끝냈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면, 지금 보시면 앞에 이렇게 그릴 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본넷 쪽에 데카를 이렇게 멋지게 넣어주셨습니다. 자,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 차량은 측면에 도어 가드가 되어 있어서 이쪽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고요.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러프 익스페디션,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명,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데카를 멋지게 넣어주셨습니다. 뒤쪽이 대박이에요. 물론 옆도 멋있지만 뒤쪽은 꼭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잘 나왔어요. 제 차량이 탄 색깔이라 지금 화면에는 색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작업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판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글씨들을 이렇게 낱개로 붙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옆에서 보는 내내 되게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고 안쓰럽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뭐 동일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본인이 생각한 디자인대로 할 경우에 어떤 조건이 되는지 간단히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작업 장장 6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 마쳤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 정도 포인트 데카를 할 때 뭐 금액이라던가 뭐 정확할 수는 없죠. 왜냐면 차량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것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조선 추노꾼님 지금 저 데카를 했는데, 추노꾼님 같은 경우는 데칼 자체가 전체 네. 랩핑 수준으로 작업을 한 거라 좀 비용이 많이 들었고, 네. 단지 이제 공정이나 이런 걸 많이 줄여서 그나마 좀 저렴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 랩핑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에서 파는, 시중에서 파는 일반 시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하실 때 보면 시트도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붙이다가 실수 떨어지면 막 서로 막 들러붙거나 막 구겨지거나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좀 다른가요? 일반 시트지하고? 일반 시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일반 시트지는 얇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햇빛이나 이런 데 너무 변색이 잘 되고 잘 갈라지는데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전문 저희 용도로 따로 맞춘 그 반사 시트지에 저희가 인쇄를 해서 UV 코팅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무광 코팅지까지 올려서 작업을 하는 거라 오버랜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들이 많은 제품입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이게 하나하나 이 곡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작업 난이도가 무척 높아요. 일반 랩핑 하시는 분들도 꺼려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 차량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차량마다 그냥 문 옆에다 포인트 데칼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본네트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전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 차 기준으로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지금 추노꾼님 상황으로 전체 견적이 한 150이 좀 넘게 나옵니다. 아, 150만원 정도? 네. 네네네. 그러면 뭐 물론 제 차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비슷하게 하게 되면 네. 견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조선 추노꾼 영상을 보거나 회원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혹시 혜택이 있는지. 아, 혜택이 있죠.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끝까지 네. 맞춤을 써 맞춤 서비스를 네. 확실하게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소개로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디스카운트를 한 10%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아, 10%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만 원, 2만 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10%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조선초록구 협력업체 중에 가장 큰 네. 네, 할인일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자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나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틀만 있을 뿐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디자인화해서 이렇게 제품까지 만들어내시는 거는 이제 쿠디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디자인을 계속 보내주실 거니까 그걸로 잘 협의하셔서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오버랜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